저는 의도적으로 10만 원 들어왔어. 10만 원. 10만 원. 응? 다 조용히 해 봐봐. 10만 원. 야, 좀 특별 방송해. 아, 3분간. 3분간 특별 방송해. 와, 10만 원. 와, 야, 처음 봤다. 지르지 마, 좀. 민기자 왜 이래? 안 그랬잖아. 아, 저분 누구시지? 김선민 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만 원 보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성함도 네. 선민이시네. 선미, 네, 선미. 네.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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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SBS 갔다가 네. 그 가수 선민을 만났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 봤다. 마주쳤다. 마주쳤다. 봤다. 아, 뭐 만났다고 어. 해도 되잖아. 만났다고 네가 아는 사이 같잖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 갑자기 왜 선미 얘기가 나왔지? 네, 김... 엘리베이터 1층부터 11층까지 같이 타고 올라갔거든요. 네. 가면서 대화를 좀 했는데. 어? 네. 대화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네, 아, 먼저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이 제가 PD인 줄 알고.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내가 뭐 PD 목걸이를 걸고 싶던 것도 아닌데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후주근하게 입고 다니는 건 PD밖에 없잖아. 아, 그건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당연히 PD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우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물로 보니까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김선민님 감사합니다. 네. 선민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다 예쁠 거야 기본적으로. 어. 난 민 기자님한테 정말 놀란 게 네. 그래도 편집국장을 두 번이나 지내신 분이 10만 원 들었다고 저렇게까지 대놓고 좋아하냐? 아니, 네. 유튜브에서 슈퍼챗 하면서 네. 10만 원 몇 번 받습니까? 저는 제 채널에서 많이 받습니다. 썩! 뭐 또 왜? 왜? 10만 5천 원 들었어. 아, 이 사람도 방송을 못하게 만드시네. 읽어야지. 락앤맨. 10만 5천 원. 대한뉴스에서 세 분의 찐팬이 됐습니다. 양비님은 어. 원래 좋아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아, 그 너무 고마운데요. 네. 네. 그 원래 슈퍼챗이 빨간색으로 들어와? 아니, 10만 원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 네네. 이거. 빨간색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가. 어, 어. 네. 아, 그런 거예요? 그 주로 친구... 주로 노란색 보셨죠? 네. 네. 진짜 신기해서 노란색은 좀 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거예요. 신기해서 네. 그래요. 저 네. 처음 봤어요. 신기해서 네. 그래요. 네. 너무 감사. 그러니까 지금 이재삼님도 네. 5천 원 보내주셨고요. 진키스 JHKES 리님도 만 원 네. 보내주셨고요. 아,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열이 형님의 저 멘트를 보면서 왜 그 반송 그 손준성 검사가 반송론을 제기했는지 알겠어. 어, 그렇지. 다 왜냐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법조계 인사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 어. 근데 어, 이 슈퍼챗의 색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 그렇지. 아니 이거 모르는 건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의 반송 기능까지는 모를 거다. 모르는 거지. 모를 거야. 얘들이 모를 그렇지? 거야. 아, 이제 아.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야, 그거랑 야. 그거랑 비교는 좀 억울하다. 어? 아니 왜냐? 죄송한데 진짜. 나를 비롯한 시청자들은 형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어. 아주 좋은 예시였거든. 그냥 넘어가. 알았어.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 계속하려면 김웅. 김웅 의원이 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관련된 부분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고발장에? 고발장에. 네. 그걸 물어봤어. 그거 왜 얘기를 했냐. 얘기를 하니까 김웅 의원 답이 이래요. 아니 그때 워낙에 그 사건이 유명해가지고 여의도 정치권에 다 알려진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처음이었잖아. 지난해 4월 3일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을 때 조성훈 씨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자, 이동재가 한동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자, 이동재가 양심 선언하면 바로 이걸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재 양심 선언 얘기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어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고발장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본인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면서 그냥 근데 어제 거짓말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이고 뭐 법조계에서 다 알고 여의도에서 다 퍼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오늘 내가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거를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이거는 그 뭐죠? 김수미 씨 짤이 필요해요. 그 김수미 씨가 임창정 씨랑 같이 찍은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아우, 김수미 씨 대사를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네. 아우, 이 새끼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짤이 있어요. 제가 편집본에서 넣어드립니다. 이 짤이 필요해. 입만 열면 구라야. 그리고 형, 여기 색깔 구별하라고 사람들이 만 원짜리 두 번 보내줬어. 아니 야 진짜 색깔 모르게 뭐 그게 잘못이야?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코스모스님하고 이게 뭐라고 이거 어,
필라투스? 필라투스님께서 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바닥맛도 좀 보세요 이러면서 막. 자, IT 생무식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아 진짜 우리 좀 댓글로 좀 얘기. 솔직히 슈퍼챗 색깔 모르는 거는 반송을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 유튜브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법조인이 법전을 안 읽어봤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유튜브에 사활을 나는. 자, 다음 뉴스 뭡니까? 아 근데 우리 본부장님 뭐예요? 법천재 생활바보 양변. 야, 네가 댓글 달지 마. 아, 지금 지가 거기서 댓글 다는 거 아니야? 지가 댓글 달고 있어. 댓글 사주고요. 댓글 사주고요. 그런 거지. 야, 내 뭐지? 잠깐만. 내 아이디로 달면 안 돼? 잠깐만, 미안한데. 어? 왜? 주황색은 뭐야? 노란색과 빨간색의 네. 사이. 아 그래? 네. 형은 포토샵도 안 써봤냐?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뭔 색이냐? 윤니 나노님께서 2만 5천 원. 아 그런 거야? 야 재밌다. 이거 돈으로 노는 거 재밌다. 아니, 아 되게 신기하다. 나 흑백시대잖아. 나 흑백시대도 뭐야? 아니 그 왜 네.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유린이네요. 유린이. 그럼 메뉴를 유린기로 바꿀까? 이런 개그하니까 더 용서 못 받는 네. 거야. 아 나 진짜 아, 신기해서 그래 그냥. 아, 유튜버 잼민이래. 어? 뭐? 잼민이 뭔지 모르지 또. 잼민이는 뭐야? 아니 그리고 네. 어제부터 네. 양지열 아, 형님의 네. 어비 저기 별명이 네. 폭발하고 있어. 양다리부터. 양다리 양카사노바. 카사노바야. 양사노바. 양사노바. 야 자, 진짜. 봐요 저기 사람들이 5천 원짜리도 보내줬어. 자 어? 이제 색깔 구분 가능하시죠 이러면서 네. 카랑카랑이 이거 초록색이네. 네. 이게 요거는. 만 원 밑으로. 네. 아, 진짜 재밌다. 아니 무슨 초딩이야? 아니 색깔 바뀌는 게 재밌어? 아니, 방금 아, 내가 네. 지열이 형의 눈빛을 봤어. 네. 정말 초롱초롱해서 야 재밌다. 아니 진짜. 아니 솔직히. 반장하자. 아니 양잼민이네 양잼민. 자, 우리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고발 사주 와, 수사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었죠. 유진아님하고 네. 우리 안보 심상훈님께서 또 5천 원 초록색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럼 달리긴 고맙습니다. 달리긴 다 했네요. 다 했고요. 네.